네, 잠시 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선다윗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수도권 초집중, 지방 소멸,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가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대의 위기가 곧 지방의 거점을 둔 국립대까지 위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간담회는 거점 국립대가 처한 현실을 공유하고 국립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최상현 융합기술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김종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재학생 두 명의 어머니이자 키나브로 행복교육 공동체 대표, 아이꿈터 사회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소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안채환 학생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변진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종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장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원택 대전시당 대학생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준호 세종시당 대학생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힘찬 박수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 예, 충북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얘기하면 다른 분들 키높이가 맞아서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사회에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놀랄 만큼 그런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선배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리고 국력도 미약한 나라가 지금의 이 정말 선진 기술을 다투는 선진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결국 교육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우수성, 또 거기에 열성적인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교육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이나 또 그 자녀들의 양육, 보육
이런 책임들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제 짐이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낳아주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이기보다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출생이 시대적인 정말 화제가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가장 낮은 시대에 가장 낮은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출생률 5%, 5대라고 하는 출생률 5%, 아니 5라고 하는 게 0.5죠, 0.5.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거죠.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다. 이래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1을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0.7, 0.6, 그게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이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또 지방대학의 지원을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시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은 그 대학이 많은 게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 문제로 또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돕고 찌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참 황당하고도 그러나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해요.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또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그만 미래가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국립대,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 지방에 대한 제가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오늘 이 충북대에서 지방대학이 가지는 문제들, 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방소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이게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데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다가 붙어있는데 조금 조금씩 서울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얘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들도 희망을 가지고 또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새파란 옷 입고 계신 분도 많은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충북에 계신 많은 우리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상현 융합기술원장님께서 충북대와 융합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융합기술원 원장 최상현입니다. 그 저희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앉아서 소개했던 것처럼 저도 융합기술원에 앉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지로 캠퍼스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창 캠퍼스를 201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 그 충북대학교는 동교는 저 대신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송에 약학대, 그 다음에 저희 오창이 융복합 ICT 캠퍼스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 수의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저희 오창 캠퍼스는 그 산하정관 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점 지원 체계를 갖다가 정착시키고 지역 업계와의 그 소통 융합 협력을 위한 공생 거점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주요 연역 보시면은 이제 15년에 융합기술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17년에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관으로 지금 집계가 변경되고 2020년에 벤처기업 지적시설로 지정이 돼서 저희 지금 현재 4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투어에서 보실 그 스마트카 연구센터, 그 다음에 그 전파 그라운드,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그 두 개의 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또한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충북대가 같이 힘을 합쳐 만든 셀트리온 충북대 바이오메딕스를 비롯한 4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표시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작년에 진행한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전국 편의점 협회와 협업을 해서 편의점에 가서 학생들이 10%씩 할인받고 장학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힘내라 청년 사업이라는 걸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플을 따면 편의점에서 10% 할인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융합기술원에 대한 현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저희가 스마트카나 아까 얘기 드린 전파 브레이크 플레이그라운드는 같이 투어하시면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대 발전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말씀을 차례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구성원을 대표해서 김종현 교수님과 안채환 학생회장님의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충북대학교의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그 이상 지원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국립대학교하고 법률적 기반이 다릅니다. 설립 기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각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먼저 법률로서 한 가지 풀어주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데 단순히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즉
어떠한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만 졸업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을 마치고 또 이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역이랑 결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보다 발전적인 지역 거점 대학 또 지역 거점 대학원 체제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꼭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채환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안채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앞서신 분들처럼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중국대학교가 다양한 수도권 대학과 여러 지방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총학생회장이 지금 4학년 재학생인데요. 저도 재학생으로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선배들에게 먼저 여쭈고 있습니다. 선배님, 취업은 혹시 어디로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수도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대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충북, 청주, 충분히 좋은 지역인데 왜 수도권으로 넘어가냐 하면은 이제 수도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라는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고, 청주에서 자라고, 청주에서 계속 남고 싶은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대학교가 거점대학, 그리고 수도권대학에 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하면은 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겨해야 된다. 저는 먼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현장 실습 학기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기 중 그리고 방학 중에 졸업 학점을 취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에 가서 이제 인턴십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정책, 프로젝트가 활성화돼서 우리 충북대학교 학생이 이 청주시 충북도에 머물게 하면 다양한 인재가 확보되어서 우리 충북대학교 그리고 이 충북을 넘어서 이 모든 지역들이 함께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북 지역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소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콤스 사회적역통조합을 맡고 있는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둘째는 졸업반이고, 그리고 셋째는 2학년인데 휴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학기를 쉬겠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학비 대줄 수 있을 때 그냥 학교를 다니면 어떨까? 졸업까지? 그랬더니 엄마, 그냥 졸업하기에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1년을 쉬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뭔가를 자격 스펙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잡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만 할 수 있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면 아이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자란 우리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고향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지원을 그만큼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비도 벌어야 하고 뭐 부모님들이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저희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비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이제 저희가 후원해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청소 알바를 구하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금방 나갔대요. 자리가 없더래요. 그만큼 아이들은 공부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학비를 벌어야 되고 그 학비를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면 훨씬 공부만 열심히 하고 지역을 위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느 부처서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던 장학금 제도도 자꾸 줄어들고 없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비 벌어야죠. 생활비 벌어야죠. 책값도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원 아이들 장학금을 조금 더 지원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전국체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위원장 맡았다고 해가지고 많이 우습게 들었는데요. 정부의당의 무개념, 무계획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힘을 앞에서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가 쓴 책에 보면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국가의 경쟁력은 맥락처럼 군사력이 있지 않고 경제력에 있다. 그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그 기술력은 결국은 교육의 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화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10대 강국이 들었던 것은 순전한 우리 선대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이제는 교육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교육 양극화. 이것을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 여당에 맡길 수 없고 우리 정책정당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인 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드리는데 서울대학교가 1년에 1인당 학생의 투자한 돈이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립대학인데 부산대 또 전국대는 1인당 2,300만 원입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것이 양극화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과감한 불균형적인 이런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호선 충북도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도당 위원장 임호선입니다. 저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이소원 학부모님과 안채환 우리 회장님 말씀이 참 저의 정치에 쏙쏙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진천 증평 음성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시장형이나 준시장형 혁신도시가 저 공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주만 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화동지 또 시민분들 1~20년 전만 해도 교육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청주 그러면 교육도시. 근데 지금 청주라고 그러면 교육도시라고 하는 말이 뭐 역사 속 유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 충북대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도 강동대하고 극동대 종합대 두 개가 있는데 정말 소멸위기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도 막내가 지금 충북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부분들을 서울 친구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우리 학생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은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또 당에서 정책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소구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4월 정말 목련꽃이 필 때 수도권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 발전 또 지역 대학 발전이 함께 활짝 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해서 한국 공약에 담겨서 국민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입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2024년도 수시 모집을 보니까 지방권 대학의 70%가 종합대학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97%가 지방대학이 종합대학이다시피 할 정도다.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가 엄청나게 뒤집니다. 중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전체 학생의 40%가 중국 출신이고 60%의 베이징 출신입니다. 근데 60% 중에서 20%, 22% 정도가 수도권에서 내려온 학생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과거에 IMF 위기, 경제위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서울에 가서 서울대 연대고대 다음에는 지방과 조금 대학이 다 갔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정원을 채우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지방과 조금 대학이 옵니다. 그럼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방 거점 국립대학 출신들이 기업에서 선호도가 낮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까 그 중부대학 총학생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대학을 졸업 맡고서 서울 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도 되고 취업 정보도 많이 얻고 교육 내용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는데 지방에서 교육받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도 따라가기 힘들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에서 교육받을 수적에 진짜 기업 친화적인 교육이 돼가지고 아 중국대학교 무슨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에서든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도 함께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출발점으로서 아까 우리 김철민 교육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대학으로 되면서 더군다나 뭐 국립대학원에서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면서 법인대학이 됐는데 서울대학교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거의 뭐 두 배가 넘을 정도까지 돼 있고 또 그거 이외에도 다른 대학을 보니까 도서구입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한 115억이래요. 그런데 충북대학교 도서구입비가 22억밖에 안 돼요. 결국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설 장비 그런 것들 구입하는 것도 서울대학이 694억인데 충북대학은 91억. 그러니까 모든 재정지원 차원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충북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 또 거점 국립대학도 아닌 지방의 설립대학에서 진짜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진짜 앞서가는 첨단 전략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지원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전제가 또 하나의 축이 돼야 되겠고 또 대학에서도 기업에서 진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내에서 바뀌어야 되겠고 그런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치가 되는 대학 재정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서울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할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지방대학, 거점대학을 제대로 키우고 그 거점대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지역에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힘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대표님께서 현재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 다 들으시면서 아마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여기 또 이걸 그 넘어서 진짜 지역이 대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또 대학과 함께 지역에서의 제대로 된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교육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네,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님이 청주까지 내려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을 빠져나간 20대 젊은이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로 34만 6천 명이 빠져나갔고요. 경기도로 23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인재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학령 인구가 또 감소하면서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화될 겁니다. 그 지난해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 대학 정원은 46만 7천 명입니다. 절반을 못 채우게 될 겁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교육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거점 공립대는 거의 30년 정도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충북대학은 2,369만원이고요. 서울대학은 5,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기자재도 낡았고요. 시설도 노후하고 건물도 오래되어서 교육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모델을 고민했는데요. 하나는 독일처럼 상향평준화해서 질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처럼 특장화해서 살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미국식 방법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고민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가 재정 투자를 막대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두 번째는 특장화해서 UC 버클리, UC LA, UC 샌디에고 이렇게 한 10개 정도 대학을 특성화해서 다 전 세계 50위권 이내 대학으로 발전시켰던 사례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사립대학까지 발전,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를 주목하면서 저희가 명칭을 지방거점 국립대학 살리기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러니까 서울대 빼놓고 나머지 9개 거점 국립대학을 똑같은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지역 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북대학은 이런 쪽에 특화 발전시키는 그런 대학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북대가 이런 지역 기업과 그 다음에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지역 특화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대학하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대의 1인당 학생 교육비가 5,8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100% 이 수준으로 하려면 지방거점 국립대 학생 지방거점 국립대 학생 전체가 1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모자라는 액수를 곱해보면 5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대로 다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목표를 세우는 게 70%. 그래서 2조 7,50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5년 이상 투자하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70% 정도의 재정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서울 명문 사립대 정도의 학교들도 전부 키워내자. 그렇게 최소 5년 이상 투자하기 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빈 공약 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별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생명 발전법 같은 것들을 정말 새로 제정해서 법적 근거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약 좀 전에 말씀드린 2조 7,500억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집권하면서 보니까 집권하고 난 뒤 교육 공약을 실천하려고 1년 준비하고 2년째부터 시범사업하고 하면 지금 5년 내에도 그걸 제대로 정책을 못 시키는 것을 경험한 뒤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밀고 가야 된다. 그래야 현실 가능한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집중지원 및 투자를 통해서 우수교원을 확충하고 교육권을 대폭 개선하고 그리고 맞춤형 취업 준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점 국립대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나머지 국립대 그리고 지역혁신 사립대한
사립대에 대한 재정 투자를 이어서 확대해 나가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대학의 붕괴, 범위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상현 원장님께서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마지막으로 이장섭 의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섭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지역 거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는 지금 선거철인데 과거의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가 대학 유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싹 다 없어졌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철진한 대학 유치 공약을 들고 청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학이 아니라 있는 대학들을 합쳐서 경쟁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정책으로만은 안 된다. 지역 거점 대학은 지금 국립대학 한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을 포괄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교육정책 플러스 지방 살리기 정책 나아가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본부처로 진행을 해야만 교육 또 이 인재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들 그리고 그들이 잘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까지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야 완성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 오창 지역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인재 비율이 무려 90%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10명 중에 9명이 지역 출신이고 나머지 전체 전 직원을 포함해도 87%, 89%가 지역 출신, 지방대 출신들로 회사를 꾸려나가죠. 그래도 우리 증권시장에서 대장주로 등극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에코프로 하면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홍덕구의 SK하이닉스 앞에 보면 백화점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서울 강남 비슷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역시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 안 가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지역 거점 대학 경쟁력 강화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본부처가 정부로 따지면 본부처가 모여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구체화된 계획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장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최상현 원장님의 말씀을 짧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 주제를 듣고 이제 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제안이 돼서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들 그 우리 저 20대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거나 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 많아서 공립대에게도 많은 예산을 줄 수 있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목적 자체를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첫 번째 이건 아까도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지역 상생의 문제, 국립대를 살리는 문제를 떠나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육 목표가 지금까지 우리 지금 잘못되고 오고 있는 게 저희가 학생을 내보내면서도 내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내가 잘 되는 거를 항상 추구해요. 근데 저는 연구실 학생들에게 같이 잘 되는 거를 만드는 그 컬래버레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안들의 방안들에 묻어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교육 여건에 저희가 전원들을 갖다가 레지덴셜 캠퍼스에 넣어서 기숙사를 전원 무료로 주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죠. 그거보다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끼리 10명, 20명씩 모아와서 너희들이 도미스토리 클래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에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의 학생들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기업도 할 수 있는 것. 저도 지금 현재 12명의 속박사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1년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럼 제가 보통 한 5억에서 6억 사이에 과제를 수주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수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해서 과제를 따요. 근데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가고 싶어 하고 실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인프라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당장에 그냥 예산만 가지고 국립대에게 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학생들이 상생해서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좀 추가 발언을 좀 요청했습니다. 네, 원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께서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계호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회 간담회 참석을 해주신 중국대 교수님들, 중국 지역 대학생 여러분들, 학부모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또 학력 그리고 취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정책 계획입니다. 옛말에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거점 국립대부터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역 산업에 기대고 또 지역 대학을 쥐어짜면서 지방대학을 발전시켜보겠다. 이건 참으로 여행을 바라는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투자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UCLA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 70년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과 관이 힘을 모아서 10개 연구중심 대학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 미국 전체적인 고등교육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또 그런 부수적인 성과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에 대부분 살펴보면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5 내지 10억 정도 지원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0억을 넘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5,800만원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두 개 대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가 2,013만원 그리고 강원대는 1,990만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거점국립대는 서울대에 비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 여건에서 잘 가르친 학생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별로 매년 3천억 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9개 대학이니까 전체적으로 2조 7천억 수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거점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천억 원 수준의 재원을 가지고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우수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시설과 낙후된 실험 그리고 실습 장비부터 교체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찾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또 기숙사도 확충을 해서 집중적인 전공 기초 역량 교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넷째,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는 책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수님과 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학습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 지표, 인센티브 등 교육의 질 관리 체계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기 평가를 통해서 연구비 지원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또한 지역단위 총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도 거점 국립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학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든든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전국의 모든 국립대 육성사업과 지방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도 1조 원 이상 늘려서 건전한 대학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비단 거점 국립대와 지방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거점 국립대가 단기간 내에 최소한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견고한 대학 서열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령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병목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입시 경쟁 부담을 줄여주고 또 나아가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각종 문제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야당 행사에 가면 되겠냐는 눈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에서 교육부 장관과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가 회의와 오찬을 하는 관계로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이 미처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충북대 총장님은 나올 수 없었고 교무처장 기획재정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총장들이 예외를 가리지 않고 제기하셨던 이러한 과제들이 본 과제입니다만은 전파적인 문제로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청년들과 교수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심과 최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정책을 만들고 또 정부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때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붙여서 우리 이재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참 조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일이 비슷하게 많이 생기는데 정치를 하는 데서 각자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훌륭한 대리인을 뽑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높이는 국민에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경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을 보면 상대를 헐뜯고 흠을 잡고 모욕주고 도대체 여당인지 야당을 야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부여했고 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신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전에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정책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야당이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은 정부가 하는 또 전에 약속했던 우리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 지금 당장 이행하자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책 공약이라고 내는 걸 보면 이미 야당이 하자고 제안을 했거나 지금 뭐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즉시 이행할 수 있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수준을 높여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아이들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뭔가 시비를 건 듯한 그런 모양을 연출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언짢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없는 살림에도 아이들 교육은 시킨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학교는 무슨 학교냐 지게지고 너무나 하러 가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전 세계가 미래 과학 기술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경쟁의 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마음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그 속에 우리 교육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대학, 지방대학들이 소외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들로 연구,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충북 지역 및 충북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에는 앞에 계신 12분만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 위에와 연단